보통 나무를 구분할 때는 이제 나뭇잎, 꽃,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숲이 이런 걸 구분하는데, 편백나무하고 삼나무하고는 꽃과도 구분하기 어렵고, 또 숲이도 비슷해가지고 숲이로도 구분하기 어려운데, 다만 잎으로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편백나무는 이제 잎이 이렇게 얇으면서 평평하게 펴져 있다라고 해서 편백이고요. 이 삼나무는 바늘처럼 이렇게 날카롭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늘처럼 날카로운 이것이 삼나무인데요. 편백나무는 이 전체 가지가 죽어서 떨어지고요. 삼나무는 이 작은 가지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낙엽이 돼서 바꿔치기 하는 나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반 나무들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에 반면에 이 삼나무는 작은 가지가 떨어져서 바꿔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나무에서 그런 걸 관찰하기는 좀 일반인은 어렵습니다. 근데 하여튼 잎이 이렇게 넓고 편편한 편백나무고 바늘처럼 날카로운 나무는 삼나무라고 일단은 이렇게 구분해 주되어 있습니다. 그 보통 이제 두 나무 다 나이테가 있는 나무인데요. 삼나무는 가운데 단단한 재질과 여기 가의 가장자리에 연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목재로 사용 시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편백나무는 전체가 나이테로 해서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두 나무 다 재질은 연합니다. 그래서 기둥으로는 쓸 수가 없고 내장재로 주로 씁니다.